걸어가던 두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이를 확인했죠. 다른 몇몇 제자들도 그 길로 무덤을 찾았지만 여인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천사의 증언을 믿기는커녕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기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 그래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엠마오로 향하여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예수님의 숙부 글로바죠.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을 하시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이유를 눈이 가려져서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5절을 근거로 말씀을 더디 믿어서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산 사건에서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한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굳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셨다는 거죠. 내가 약속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메시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속량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엠마오로 도착하자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만류를 하죠. 자신들과 함께 유하자고 권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더 가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손님이셨으나 마치 주인의 권리로 주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친히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더 이상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되시는 거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나타남을 계속해서 애써 숨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사라지셨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이제 돌이켜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본 순간 사라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라지자 제자들은 서로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곧장 가려던 길로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전하게 됩니다. 길 위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자 사라지신 예수님, 이 두 가지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낙심했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거죠. 제자들이 내려갔던 이 엠마오의 길은 제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우리가 겪게 되는 엠마오의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벗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낙심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엠마오를 향해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의구심, 또 불신앙이 우리를 덮칠 때, 공허함의 때에 우리가 이러한 엠마오의 길을 걸어갑니다. 외적으로는 건강의 악화, 주변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업의 실패, 자녀들의 문제, 바로 그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엠마오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엠마오로 그들이 터덜터덜 걸어갔지만 바로 그 낭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바로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낭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일 수도 있고 말씀을 더디 믿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 없는 자처럼 옆에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발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아우성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낭망의 자리에도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듣자 제자들은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고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나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이 가서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글로바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이 죽음 뒤에 영혼이 머문다고 생각했던 3일의 시간이 지났고 여자들과 몇몇 제자들이 빈무덤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저녁 식사 후에 아니 저녁 식사의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나서 이 두 제자가 말을 나누었을 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낙심과 실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회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대단한 환상을 보거나 큰 기적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그리고 과정, 끝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회의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연합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저녁 식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사라지셨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는 네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떡을 취하여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것은 이 네 개의 동사는 복음서를 보면 성만찬 그리고 오병이어의 때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행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만찬을 상기시키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떡을 떼는 것과 그리스도의 알려지심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저자인 누가는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의 또 다른 저작인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떼어서 교제를 나눈 것이 다섯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조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떡을 떼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식사 초청에 흔쾌히 응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마태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결코 친구로 여기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바리새파 시몬의 집에서는 향유를 부으며 눈물로 나아왔던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죠. 이것도 마치 마찬가지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또 친히 넓은 들에서 만찬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물고기 다섯 마리와 떡 두 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또 디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곳에는 늘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메시아로서의 자기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떼면서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의 절정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이죠.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안 넣어놨나요? 자, 앞장으로 넘기면 되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떡을 떼며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떼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의 절정 바로 이 마지막 만찬에서였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죄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몸에 피를 쏟으며 처참하게 살이 찢겨 죽는 어린 양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이게 성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연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이 예수의 삶이 되고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었다는 그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더 이상 눈앞에 육체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연합해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연합하여 계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떡을 떼는 이 저녁 식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연합하여 계시는 분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죠. 때문에 우리 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의지하여서 그것을 죄로 얼룩진 우리의 비참한 육체를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죄짓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연합해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은 곧장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전반부를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 식사를 떼고 있는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이제 곧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들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곧장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11km를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밤에 자신들이 있었던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자리, 그래서 엠마오로 갔던 그들의 좌절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한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고 또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합쳐지자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확인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신 이 제자들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도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뜨겁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연합해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뜨겁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엠마오의 길에 예수님께서는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오늘도 내려놓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해 계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